언제 술 잤어? 아, 옛날에 썼던 게 있나? 아. 굿모닝. 우리 신입 또 일찍 왔네. 어? 부장님. 어? 안경 바꾸셨어요? 어? 저 요즘 그건데. 맞네. 응? 긱시크. 맞아, 긱시크.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부장님도 다 아시는 거지. 그 일부러 바꾸셨구나. 맞죠? 집에 있던 건데. 아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너무 섹시하신데요? 왕따철떡이에요. 왕따? 아니다. 직원들의 관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졸려. 나는 저기 아아. 부장님 아. 저는 레모네이드. 아아의 샷추가 젊은이처럼 쓰리샷 가보자고. 아니다 저기다 아샷추. 오, 아샷추. 부장님 샷추 가는 거 좋아하세요? 와, 그 전문점인데. 그렇지. 아, 이렇게 피곤할 때는 아메리카노. 유자 민트티에 샷추 가는 건 맛있는데 전 오히려 아이스티에 샷추 가는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 너무 써. 난 맛있던데. 아이스티? 아. 아예. 그렇지. 아. 근데 나는 괜찮던데. 오, 부장님 먹자라. 몰랐어요. 부장님 되게 쩝쩝 박사이신데요? 아이 저기 맛있어 아셨슈.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부장님. 부장님 거. 아, 나 이번에 키링 샀거든요. 그 가방에 한번 달아보려고. 오, 뭔가 강아지 키링 찰떡일 듯? 왕떡? 완전 좋지. 강아지 키링? 네, 요즘 가꾸라고 가방에 인형 같은 거 매다는 거 많이 해요. 어, 나도 가방에 키링 달고 다니는데. 어? 진짜요? 아, 그럼. 난 맨날 달고 다녀. 회사니까 이거 안 하고 다니는 거지. 저거야, 산책 가자. 오늘 꽃 많은 데로 가자. 부장님. 아니 뭐 완전 맞대. 별거 아니야. 이런 관심 좋네요. 아 맞다. 그리고 저 이번에 유튜브 브이로그 보다가 그 호메오도 따라하셨잖아요. 아 그 빵 먹다 살찐 떡이가 100만 유튜버? 걔 집 앞 카페룩도 따로 있다던데. 아니 내가 그래서 그것도 못 참고 바로 질렀잖아 그거. 아 진짜 못 참지. 아니 집에서 입던 옷으로는 편의점도 못 가지. 어? 부장님 원래 호메오 구분해서 입으셨어요? 아이 그럼. 난 집에서 입는 옷 박사 안 입어. 와 그러면 집에서는 파자마 이러고 나갈 때는 트레이닝복 셋업으로? 부장님 되게 패셔너블 하신데? 그니까 완전 트민남. 응? 트민남. 어, 나 그거야. 아니, 부장님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아, 뭐 공유해 줄게. 간지가 달라. 아니, 부장님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빠르신 것 같아. 트렌드의 달콤한 맛을 알아버린 부장님 들키지 않으려 열공 모드 들어갑니다. 아... 학력고사 이후로 오랜만이네. 그래도 공부의 기본 복습이니까. 아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태원 갈 거야? 암로가 더 좋대. 금요일 7시 암로기? 아 대박 할게. 아 대박 이게 어이가 아니라 아이구나. 우리 집 고양이 진짜 귀엽지? 진짜 귀엽다. 개 귀엽다. 근데 나는? 아 막금. 서로 런치네. 아 진짜 꿈의 주제에 계속 오냐오냐 하니까 진짜 훔치다가 도망을 간다. 이건 하긴 내가 먹금 이거 어렵네.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네. 아이고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피드백 남겨야 돼 알겠지? 오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 상품이구나. 비비안 마이핏 사각 팬티? 이거 요즘 대세 사각 팬티잖아. 어 요즘 완전 대세 사각 팬티? 오,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 여름에 댕쳐 시원할 듯. 진심. 진짜네. 아니 난 남자니까 사각 들어오지 많이 입는데 이거 여자들도 편하려나? 완전. 치마 입을 때 팬티 입고 속바지 따로 입잖아? 이건 하나만 입어도 돼. 개꿀. 들어오지가 압박도 없고 얇은 바지 입을 때도 팬티 라인 걱정 없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날에도 좋겠다. 여름에 팬티, 생리대, 속바지 3단 콤보? 완전 극혐인데 이건 하나면 끝. 어, 나도 올 여름에 한번 입어볼까? 한번 도전해봐. 나도 즐겨 입어. 어? 부장님 이거 입어보셨어요? 아이 그럼 요즘 대세 팬티인데. 아이 이거 얼마 필요한데 이게 내몰해가지고 이게 다 입어가지고. 여성용이었네? 오 여성 팬티도 입으시는구나. 얼마나 좋으면 남자까지? 아 부장님 젠더리스까지 섭렵하셨군요.
잿다리? 와, 힙 그 자체. 부장님 완전 틈 있나 봐 아니에요? 와, 와 역시 부장님. 부장님 아, 역시 부장님 드린지 아십니다. 어쩌다 틈 있는 나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영 찝찝하네요. 이거 이거 탄력이 쫙쫙 있다니까. 이거 이거 아주 이번 프로젝트 고생했어요. 아, 저희 비비안 프로젝트 성공한 기념으로 사진 박자. 야, 마이피 대. 그래. 좋아. 품절 대람텐 사랑해야지. 그래 보고. 자, 하나, 둘, 셋. 봐봐.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 인정. 아유, 뭐 할 거인가? 자, 이번 아우, 요즘 논알코올 인기인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대립이도 안 돼. 그죠? 아, 부장님 너무 좋아요. 아, 솔직히 사회 초년생이라 부장님이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저랑 겁나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난 처음에 맞춰주는 척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찐이었어. 인정. 아유. 아니, 어찌됐든 나도 이렇게 젊은 직원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네. 어, 근데 부장님 혹시 유튜브 브이로그 생각 없으세요? 40대 중년 틈있는 브이로그. 맞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아침에 일어나서 오트밀 먹고 아, 로브 걸치고 그 고급 LP 들으면서 30년 산 와인을 마시면서 진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브이로그. 아니,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 아, 뭐 그런 게 재미가 있으려나? 아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진짜요? 아침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직접 해먹고 내 몸에 딱 감기는 옷 입고 기분 좋은 음악 듣고 뜨뜻한 거 안 먹어보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싶지. 뭐 이런 건 대리만족 안 되겠지? 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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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느낌 있는데요? 근데 평소에 뭐 드세요? 사케? 숭늉 응? 에? 에? 아니 사실 나 트렌드 같은 거 하긴 요즘 저속노화가 트렌드라 이런 건강식이 맞기는 해. 저속노화 트렌드? 아 역시 부장님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 다음 주에 돌솥밥 고고싱? 어 완전 좋죠. 오 완전 좋아요. 우리 저속노화 트렌드 같이 해요. 응 진짜 아 그럼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 결박 할게. 결박 렛츠고 렛츠고 결박 오케이. 나대로 살다 보면 틈인남도 되고 그러는 거죠. 약간 어색하신데요? 런치지 말고 런치. 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근데 그 요즘 그런 아재 개그가 트렌드인 거 알지? 아 맞네 맞네. 그치. 그래 자 짠 합시다 짠. 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